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현대인이 안고 사는 대표적인 고질병, 바로 허리병이죠. 이 허리병이라는 게 우리 몸을 지탱하는 허리에 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허리만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뭐 다리나 발까지도 이 통증이 이어지는 방사통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앉기도, 또 걸어 다니기도, 그리고 서 있기도 힘들어지는 일상의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건강주치 365에서는 쉽게 잡히지 않은 허리 통증,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직접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넣어주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바로 전화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의 허리 건강을 지켜온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하는데요. 의학박사 이학선 원장님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학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카메라에 굉장히 멋지게 나오시네요. 네. 네, 편안하게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그동안 수많은 척추 환자들을 만나오셨을 텐데 환자들을 만나면 원장님께 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허리 아프신 분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요. 꼭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제 병이 허리 디스크인가요? 또 이 디스크 꼭 수술해야 하나요? 아. 수술하면 혹시 재발되진 않나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도 주위에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허리는 수술 한 번으로는 안 된다더라, 수술하고 나서 뭐 재발한다더라, 가면은 다 수술하라고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과연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지 오늘 함께하시면서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질환입니다. 평소에 허리가 아프셨거나 혹은 허리 때문에 다리 통증이 있으시거나 걷거나 서거나 앉아있거나 이러한 행동들이 불편하시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이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주시면 되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게요. 요즘에는 이 허리 질환이 예전에는 좀 중장년층의 질환이다라고 좀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뭐 10대, 20대 환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젊은 환자들에게까지 허리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이제 허리 질환의 원인을 이제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뼈와 이제 디스크 같은 이제 기둥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뼈를 둘러싼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제 허리 질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허리만 아픈 분들의 사진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디스크나 이제 뼈에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생기는 이제 퇴행성 변화도 허리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좌식 생활과 같은 이제 평소 습관과 이제 자세에 의해서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과격한 운동, 그런 이제 무리한 운동 등이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주면서 허리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비만과 같은 이제 체중 증가도 이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그 자식 생활에 그런 자세 같은 것도 좀 부담을 주나 봐요. 네, 그렇죠. 특히 현대인들은 이제 앉아서 이제 생활 많이 하시고 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이제 허리 디스크나 이제 허리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좀 많이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뭐 비만이거나 이런 허리 질환의 원인을 좀 살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중장년층 중에서 뭐 한 80% 이상 그 정도면 10명 중에 8명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은 인구가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해 봤다라는 이 통계가 있던데 스스로 나의 허리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평소에 허리에 묵직한 느낌의 통증이 있다든지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에도 통증이 있다든지 똑바로 눕기가 힘들다든지 또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진다든지 또 허리를 특히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더 묵직하거나 뻣뻣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 질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디스크가 있겠고 이제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 협착증.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크다, 협착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허리 질환은 어떻게 이제 진단을 좀 내리게 되나요? 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우선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이 단순 이제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 이제 엑스레이를 보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척추 뼈 구조라든지 이 뼈 사이 디스크 간격, 전체적인 척추 곡선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척추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 상태라든지 신경, 관절, 근육 이런 연부 조직의 정확한 이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꼭 필요합니다.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이제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네. 이제 뭐 저녁부터 뭐 눈도 온다고 하고 뭐 비도 내리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조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면은 더 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폐경기 여성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질환 바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질환일까요? 네.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폐경기 후에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70세 이제 이상의 고령의 이제 노인분들도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심해질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 심하더라도 이제 특별히 이제 증상은 이제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가벼운 외상 넘어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특히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심하게 하더라도 미세한 압박 골절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특히 이런 통증은 앉거나 서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고 특히 이 척추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만성적인 또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폐경기 이후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혹시 좀 이렇게 뼈가 부러진 것 같다 혹은 나는 지금 부러지진 않고 그냥 통증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약간 분분한 경우가 어쩌다가 좀 생길 때가 있는데 뼈가 부러져도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한가요? 이제 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이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가장 각광받는 치료 중에 이제 최근에 많이 한 치료가 보시면 이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절된 척추체 안에 바늘을 이제 삽입해서 네. 골 시멘트를 주입하면 그 시멘트가 굳으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척추
척추의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의 이제 호전을 많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뭐 이렇게 조금 그 수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비수술적인 방법인 거죠? 네. 어느 정도나 좀 간단하게 시행을 해볼 수가 있나요? 보통 이제 내원하신 분을 이제 입원해서 네. 보통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대략 한 2, 30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바로 당일 날 퇴원도 가능합니다. 아, 입원을 해서 시술을 하기는 하지만 시술 시간도 한 2, 30분 정도 걸리고 당일에 퇴원도 가능하다. 근데 비교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좀 교정이 가능한 것 같고 또 우리 어머님들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또 여성분들께서 많이들 좀 고민하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골다공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 자체는 특별히 이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낙상을 한다든지 이제 추운 날 미끄러져서 허리가 아파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척추 뼈가 부러졌더라. 대개 이제 이런 경우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평소에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이나든지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폐경기나 7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금 진단을 하면 좋고 혹시 그 전에 좀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주면 좋다라는 그런 군도 있을까요? 뭐 유전 인자가 있다든지.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는 특별히 이제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이 이제 빛을 많이 쬐지 않는 이제 실내에서 많이 계신다든지 네. 또 이제 음식을 어떤 이제 편식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이제 그 폐경기 전이라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햇볕을 많이 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이 디스크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척추 질환 중에서 뭐 대표적인 질환이다라고 떠올렸을 때는 허리 디스크를 바로 우리가 좀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어떤 질환일까요? 네, 허리 디스크는 우선 이제 엑스레이 그림 보시면 왼쪽은 이제 정상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척추가 약간 틀어져 있고 네. 예, 골급, 이제 뼈가 좀 자란 퇴행성 변화도 보이는데요. 이처럼 이제 척추 뼈가 틀어진 경우에 우리가 뭐 근육이 뭉쳤다든지 뭐 쉽게 말해서 담이 왔다든지 이런 증상도 이제 의심할 수 있지만 특히 허리 디스크 있는 환자분들은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방사통이 있기 때문에 대개 오실 때 척추뼈가 좀 틀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은 힘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왼쪽 사진 보시면 가운데 이제 신경 통로가 이제 하얗게 보이고 뼈와 뼈 사이에 이 디스크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가운데 그림 보시면 중간에 이제 까맣게 보이는 디스크가 이 수분이 빠져나가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 디스크인데요. 이러한 약해진 디스크가 신경 통로 쪽으로 밀려나온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질환을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4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지금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척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허리나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좀 일찍 잠에서 깨신 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하신다면 지금 이제 병원 문을 두드리기보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좀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두 회선의 전화를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고민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화 연결 후에 다시 좀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좀 저기, 궁금하실까요? 네, 엄마가 좀 나이가 있으신데, 네. 병원은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갈때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해요. 평소에도 좀 걸을 때도 다리가 좀 저림이 있어서 많이 못 걸으시는 것 같은데, 네. 엄마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내시겠다고 하는데, 75세셔요. 네. 나이가 있어도 수술이 가능한지, 그래서, 예, 그것도 하면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걸리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혹시 어머님께서 그 보행을 하실 때 어느 정도나 걸으시고 좀 불편하실까요? 엄마가 좀 걸으면, 그래도 조금 걷긴 하는데,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조금 있다가 앉아 계시고, 저희랑 뭐 이렇게 어디 움직이시고 하면, 같이는 아니고 조금, 좀 걷다가 그냥 어디 벤치 같은 거 찾으세요, 아, 계속. 쉬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75세 어머님께서 이제 보행을 조금 어려워하시고 통증이 있으신데 수술이 꼭 필요한지 원장님과 좀 상담을 나눠볼게요. 네, 근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75세시고, 또 증상은 이제 허리도 아프시지만, 보행이 좀 힘드신, 특히 이제 다리 저림도 심하시고, 가다가 좀 쉬어야 되는 네, 그런 증상이 있으시고, 그래서 특별히 지병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도 이제 그 수치가 잘 조절된다면 이제 치료를 이제 가능한 치료는 가능한데요. 일단 의심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이라고 이제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증상이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한 진단과 이제 진단이 필요, 우선적으로 진단이 필요한데요. 필요하겠지만, 네. 일단,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뭐, 주사치료, 이런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할수 있겠고요. 그런 치료에도 증상이 이제 계속되시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제 비수술 치료로도,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시술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어머님께서 지병이 있으실까요? 네네, 아, 고혈압이 고혈압 약 드시고 있으세요? 계세요. 아, 그럼 고혈압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끊어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끊고 고혈압 약 수술을. 중에서 이제 혈전 용혈제라든지 그런 약들이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대개 일주일 정도 끊는 것이 일주일 좋습니다. 정도. 다만 이제 시술을 할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술도 그런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끊어주시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보존적인 치료로도 뭐 시술이라던가 주사나 약물로도 조금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이 시청자님이 그 협착증에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하게 된다면 협착증에는 어떤 시술들을 좀 행하게 되나요? 네,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시술 중에 경막의 신경성형술 경막의 네, 이런 신경성형술. 시술을 많이 하고요. 이 시술의 장점은 이제 시술 시간도 짧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을 끊을 필요도 없고 시술 후에 하루 이틀 안에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세 많은 분들은 수술이 아니라 이런 시술을 하면 훨씬 더좀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네, 약을 드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으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디스크 내용 조금 더 살펴드리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고민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리 저림이라든가 다리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아픈 거죠? 네, 우선 사진을 보시면 이 척추를 이제 위에서 쳐다본 모식도인데요.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은 파란 부분이 이제 추간판, 이제 허리 디스크인데요. 디스크를 이제 둘러싼 이제 질긴 섬유태가 이제 손상이 되면 안에 있는 이제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이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주변의 염증 반응과 이제 부종, 압박에 의해서 다리로 가는 이제 신경이 눌리니까 이제 허리 통증 외에도 예,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이제 생기게 되고 심하면은 이제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마비까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 외에도 다리까지 오는 방사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냥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프고 다리만 아프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맞습니다. 허리 통증이 되게 없는데도 이제 방사통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다른 이제 원인도 이제 고려해야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확진이 된 상태에서 특히 허리 통증에 이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하다든지 저리고 이제 보행이 이제 힘들 정도로 당김 심하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마비와 같은 이제 근력 저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시행해서 신경을 빨리 풀어주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시기가 늦어지면 이제 재활에도 이제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자세와 상관없이 허리부터 발까지 통증과 저림을 느끼고 또 허리를 굽혔을 때 아프다고 하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좀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거나 혹은 진단을 아직 안 받으셨지만 자체적으로 아, 나 디스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병원을 가기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이제 병원 가면은 무조건 수술하라고 한다더라. 디스크는 수술을 꼭 해야만 한다더라. 안 그러면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진짜로 수술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진료 중에 10명 중에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명에서 2명 정도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 네. 그래서 대개는 이제 평소에 이제 척추의 근력을 강화하는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증상이 있더라도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치료에도 증상이 이제 계속되시는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막의 신경 감압술 등의 이제 시술을 통해서도 증상 호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다만 마비가 진행하거나 이제 비수술 치료에도 자꾸 재발되시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대개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로 적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수술 없이도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10분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8분 정도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수술적인 치료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원장님께서 좀 추천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 중에 경막의 신경 성형술 또는 신경 감압술이라는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환자에 있어서 시술하는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신경을 둘러싼 막을 경막이라고 합니다. 경막 외 이 공간 쪽으로 가느다란 이제 카테터, 가는 관을 통해서 디스크와 신경이 만나는 유착된 부위를 풀어줘서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과 이제 부종을 완화시켜주고 이 주변의 혈류를 이제 개선시키면 디스크가 흡수되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막외 신경 감압술,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하는 이제 사진과 함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치료 효과 같은 경우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제 50대 이상의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인가요? 네, 협착증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디스크가 이제 하얀 부분이 거의 다 없습니다. 이제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실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특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오면 그 주변 조직도 굳은 살과 같은 이제 조직들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척추 관절, 후관절 주변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이러한 이제 질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제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이 단면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은 이제 신경 통로 가운데 세모로 보이는 신경 통로가 네. 이 주변 이 조직에 의해서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 가운데 이제 신경 통로 외에도 양쪽으로 나가는 신경까지도 압박을 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 외에도 이런 다리 통증, 저림, 네, 그런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보행 장애로 10분을 걷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 디스크와 협착증을 이제 원장님께서는 뭐 사진을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바로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는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둘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자세와 상관없이 허리부터 발끝까지 통증과 저림을 많이 느끼십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또는 이제 앉아 있을 때 허리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반대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신경 통로가 넓어지면서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누워 있을 때는 되게 이제 증상이 없고 걸으면서 이제 가다 시다 하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요즘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간에서 네, 이 증상만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 특히 MR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협착증이고 디스크고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두 개가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허리를 조금 굽혀보거나 아니면 허리를 좀 폈을 때이 통증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 좀 아쉽지만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허리 디스크처럼 이제 협착증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특히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 등의 이제 보존적 치료에도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주사 치료나 비수술 치료에도 증상이 이렇게 계속 되시면은 수술적 치료를 이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술이 필요한 그 보행 장애가 있는데요. 걸으면 이제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힘들고, 끌면서 걷는 분들 쩔뚝거리고, 특히 이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든지,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앉고 싶다든지, 자꾸 뒤뚱뒤뚱하고 빨리 걷기가 힘들어서 잘 넘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특히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스크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지금 증상과 또 어떻게 좀 치료를 할수 있는지 방법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저런 통증이 좀 있는데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10분을 걷기가 힘들다고 하시던데 뭐 이런 부분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치료 방법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3772 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상세하게 상담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허리 질환의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노인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젊은 층에 비했을 때 9배나 높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수술을 더 피하고 싶고 그런데 수술의 빈도는 좀더 높아지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고령의 환자도 조금 안전하게 조금 마음을 놓고 받아볼 수 있는 척추 수술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이제 수술 방법 중에,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단순 이제, 절제술보다는,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 등을 많이 시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관절적 디스크 절제술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절개 부위가 대개 2cm 내외, 그리고 전신 마취가 아닌 하반신 부분 마취를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이런 미세 현미경화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이제 모든 형태의 이제 디스크 탈출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증상이 이제 보존적 치료에도 개선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유압술보다는 이런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회복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척추 유합술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셨던 그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인 거죠. 네. 근데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이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그 이후에 아픈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뭐 통증이 재발을 해서 내가 뭐좀 걷는 것도 힘들고 아프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다시 이 수술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압술을 하신 경우에는 그 유압술 한 마디에는 이제 움직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개는 재발이 없지만 그 인접 부위 관절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새로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 떠 있으니까 이분의 사례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수술이 좀잘된 분의 사례인 거죠? 네, 이분은 이제 근데 47세. 네. 47살이시면 너무 젊으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지금 증상이 왼쪽 다리 방사통이 심해서 오셨는데, MRI 촬영을 통해서, 신경을 이제 터진 디스크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잘 깨끗하게 제거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증상이 많이 개선돼서 이제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절제술? 네, 네. 굉장히 좀 시술 이름이 어려운데 네, 이 수술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40대 여성분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이것도 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미세 현미경 수술과 같이 최근에 많이 하는 수술 방법 중에 이제 내시경화 이제 디스크 절제술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구멍 하나를 뚫어서 하는 내시경 수술이라 물론 이제 절개 부위가 1cm 내외로 현미경보다 좀더 이제 더 최소 침습이 가능한 그런 이제 수술 방법이라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런 이제 수술 방법이 협착이 심하다든지 디스크가 딱딱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파열된 디스크 연성 디스크에서 신경이 압박된 이제 소견을 보이는데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협착이 심한 분들 또 디스크가 딱딱한 분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많이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화면이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하는 이제 내시경 수술 방법 중에 구멍을 두개 뚫는 투포트 내시경화 수술이라고 양방향으로 이제 디스크 절제술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양손을 쓸수 있기 때문에 미세 현미경과 같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신경, 밑에 이제 하얗게 반짝거리는 게 파열된 디스크 조각입니다. 현미경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야가 좋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만나볼까요? 이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양방향 내시경화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분은 이제 디스크 외에도 협착이 동반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예전처럼 이제 미세 현미경 외에도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최근 이제 치료 방법이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좋아진 것을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까지 저희가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러한 치료 사례는 환자분의 이뭐 나이라든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걸려온 시청자분의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61입니다. 아, 61세시고,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세요? 저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다는 거를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허리는 그렇게 아픈 편은 아닌데, 혹시 거기에 대한 꼬리뼈가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허리가 이상이 있고 하면 꼬리뼈가 아픈지, 그리고
그럼 다리가 저려거든요. 다리도 저리시고. 네. 근데 병원에 다니니까. 네. 뭐 협착증이 있어서 이걸 뭐 협착증 뭐 걷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뭐 심하면 뭐 수술도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쪽보다 꼬리뼈가 많이 아프니까 이게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꼬리뼈가 아프시면 앉았다가 일어나시거나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하시겠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요. 네. 요즘 근래에는 그 운전하는데도 좀 많이 힘이 들어요. 아, 시청자님 그러면 혹시 지금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계신가요? 가끔씩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보통적 치료를 받고 없고. 계시는데 지금 허리는 네. 안 아프고 꼬리뼈가 네. 굉장히 아프시고 가끔씩 다리도 좀 저리시다. 그리고 디스크랑 협착증에 같이 진단을 받으셨네요. 그럼 원장님께 네, 어떻게 좀 치료하면 좋을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연세가 이제 60대시고 네. 네,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네. 말씀하신 이제 증상을 들어보면 이제 협착증 증상처럼 보여요. 이제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적고 이제 네. 엉치나 이제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엉치 통증은 이제 꼬리뼈 주변으로도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우선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막의 신경 감압술 이런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물론 네. 정확한 진단을 이제 해서 네. 심한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이제 제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세 현미경화 수술을 통해서 간단하게도 이제 압박을 풀 수 있는데 다만 꼬리뼈 통증이 또 허리 협착 외에도 골반 안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저 한 번 여쭤볼 건데 만약에 고관절도 지금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고관절도 저기 뭐 형성 괴사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네. 거기는 뭐 이렇게 수술은 아직은 안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자꾸 꼬리뼈가 아프니까 어떻게 많이 힘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허리 협착도 있고. 네. 이 고관절 중에도 관절염 증상이 있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되게 고관절 쪽에 이제 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나 이제 물리 치료 등을 통해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원칙인데 수술은 이제 최후에 보통 네. 예, 관절이 아주 심한 경우에 하는 것이 낫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혹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꼬리뼈가 너무 아프시니까 네. 이거를 조금 통증을 급감시켜 줄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를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술까지 가기 전에. 네. 보통 이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적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는 네. 이제 주사 치료를 이제 통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상 완화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데 다만 네. 이제 주사 치료 안에 들어가는 약물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니까 적절한 이제 기간을 이제 텀을 두고 치료하시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몇 회 정도나 받았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나 치료했을 때 호전이 안 되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이 우선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네. 치료 효과가 보통 이제 주사 치료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골반에 그런 관절염도 있으시고 디스크도 있으시고 또 협착증도 있으시고 해서 꼬리뼈가 굉장히 아프신데 우선은 이제 주사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먼저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전문의와의 이제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의 전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8년생, 65세예요. 아, 네네. 시청자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제가 저 왼쪽 엉치뼈부터 네. 복상시 뼈 있는 데까지 네. 운전을 한두 시간 하고 내릴 때 되면
힘이 땡겨가지고 네. 경기가 온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땡겨서 아 병원은 가보셨어요? 병원 가봤는데 그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피검사를 해놨다고 아 강직성 척추염 의심된다고 그래서 치료는 뭐 받아보셨어요? 아 치료는 아니고 그 모래를 MR을 찍는데 그 전에 약을 아, 줬어요 약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네. 많이 호전되는데 그게 완전히 깨끗하게 남는 것 같지 않아서 아 약을 드시고 호전은 좀 됐는데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시고 지금 이제 운전하시면 좀 당기시다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연세가 60대시고 증상이 장시간 운전했을 때 그 왼쪽 엉치부터 다리까지 방사통이 이제 심해지신다고 했고 진단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았는데요. 대개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가 뻣뻣해지고 특히 골반 안에 있는 이제 천장관절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골반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증상은 복숭아뼈까지 다리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은 이제 드물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 외에도 뭐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지 좀 더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치료 같은 거는 보통 뭐 좀 어떤 거를 보통 권유를 받으시나요? 강직성 척추염은 되게 이제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를 통해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약물을 드시고 좀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좀 약물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네, 이제 통증이 계속 되시면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게 다리 방사통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 그게 피검사를 해봐야지 안다고 그랬는데 그게 염증 수치가 높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이제 강직성 척추염 진단할 때 저희가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에서 이제 그 이제 확진을 하는 이제 인자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이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날 병원을 예약을 해놓으신 거죠? 네, 가셔서 우선은 혈액검사를 받으시고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먼저 좀 진단을 내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이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환인 거죠. 네,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고 물론 이제 척추 환자들 중에서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도 요즘 골반통을 동반했을 때 허리는 별로 안 아프고 골반통이 있을 때 이런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또 이제 진단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 답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해보면 되겠다, 이 검사 해봐라 이렇게 하면 사실 이 검사를 받는 게 맞나?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런 이런 검사를 행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좀 문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한 내용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저희는 계속해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허리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런 자세와 이런 운동을 실천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어떤 좀 습관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복근이나 뭐 기립근을 강화한다고 최근에 이제 허리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허리를 많이 숙이는 자세, 누워서 다리를 많이 들어올리는 자세, 누워서 윗몸 일으키게 하는 자세 다 보시면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꽤 많습니다. 네. 이런 동작이 물론 이제 근육에도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디스크의 압력을 이제 상당히 올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스크 진단 받으신 분들은 이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평소에 이제 뭐 걷기라든지 그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척추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과도한 이제 자세는 피하시고 이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두 번째 지금 허리 다리가 위로 올라간 자세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 어머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자세 아닌가요? 물론 이제 정상인 분들은 이런 자세를 해도 크게 통증을 느끼지는 않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
오히려 통증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운동을 할때 사실 이게 통증을 이겨내면서 이거를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이러한 자세를 할 때 이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안 하는 것이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좀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허리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허리 질환의 원인을 알아본다.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모두 척추 질환 가능성이 있다. 꼭 수술을 해야 할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행 장애가 오면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비수술적 치료로도 통증 해결이 가능하다. 네, 지금까지 허리 건강의 중요성과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허리가, 나도 다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를 주셔서 상담을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걸려온 다음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세요. 72세시고 어디가 지금 불편하세요? 아, 5년 전에 4, 5번 수술을 했는데 그때부터 발바닥이 스펀지 하나 탁 덮어놓은 거 있고 발꼬락이 두 번째 발꼬락을 통증이 심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아하, 수술 받으신 후로 계속 지금 걷기가 불편하세요? 예, 그래갖고 5년 동안 통증 클리닝을 계속 받았어요. 한번 가면은 통증 클리닝 16만 5천 원씩 주고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통증 클리닝도 안 돼요. 아, 그거 다니셔도 지금은 통증이 계속되시는 거구나. 그럼 원장님께 바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네, 지금 4, 5번 수술하셨고 발바닥, 발가락 두 번째 통증이 있으시고. 우선 이제 한 수술하신 지 5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수술 방법이 대개는 이제 이 정도 연세시면은 뭐 단순 이제 미세현미경화 수술일 수도 있고 유압술일 수도 있는데 일단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전에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은 되시더라도 그 전에 이제 신경이 많이 이제 눌렸다가 풀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변성이 와 있어서 다리 감각에 이제 마비가 특히 감각이 저하되어 있다든지 저림이 심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잘 개선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통증 클리닉에서 이제 치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꾸준한 또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특히 재활 운동, 근력 운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증상의 경감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치료 방법도 이제 고려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수술 부위가 이제 재발이 됐다든지 다른 이제 인접 부위에 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진단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수술을 받으셔도 다른 부위가 아프셔서 지금 굉장히 좀 5년 동안 힘들어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통증 클리닉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으니까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조금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빨리 좀 고통에서 해방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학선 원장님과 함께 허리와 다리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내용 좀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나 이제 허리 협착증은 사실 이제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올바른 이제 자세와 습관을 통해서 특히 유산소 운동과 같은 이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허리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제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리 뭐 영원히 저희가 써야 되니까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주말 오전 8시 더욱더 활기차고 알찬 소식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